로나일도 사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질투나서 그랬던 거야. 동생이라도 여잔 여자잖아. 원래 아빠와 딸 사이도 질투하는 게 여자라잖아. 난 온전히 당신 사랑 나한테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어, 나 PD님. 예. 안과인수 씨? 아, 잘 지내셨어요? 예. 근데 어쩐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드릴 말씀이요? 아, 이거 긴장되는데요. 자, 한잔 하시죠. 아, 예.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오늘 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아, 난 또 긴장했네요. 뭐 그런 얘기라면 저도 관심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루나랑 차영에 대해서 제가 좀 흉 좀 봐도 되겠습니까? 좋죠, 좋습니다. 어, 루나야. 지금 어디예요? 나 잠깐 볼 수 있어요? 어, 글쎄. 급한 일이라 그래요. 인수 씨 말고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처제가 보자고 하는 모양인데 전 괜찮으니까 먼저 가보세요. 지금 어딘데? 아직 사무실이에요. 그래, 알았어. 바로 갈게. 응? 두 사람 참 보기 좋아요. 그런가요? 부사장님은 처형이랑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우리요? 우리야 뭐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요? 네. 결혼 생활도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하시려던 말씀이. 그게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중요한 얘기라면 만난 김에 마저 하시죠.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죠. 자,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루나가 워낙 급한 일이라고 해서. 네, 걱정 마세요. 급한 일 아니라면 한가할 때 다시 만나 얘기하죠. 무슨 일이야? 어, 이것 좀 봐요. 루나가 마케팅실로 들어온 이후에 마케팅실에서 기획했던 프로모션 서류들이에요. 이걸 왜? 실제 비용이랑 마케팅실에서 총무과에 요청한 예산에 차이가 있어요. 뭐? 그렇다면 루나가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야? 네, 아마도요. 아니, 루나가 왜? 부잣집 사모님이 위험하게 뭐하러 회사 돈에 손을 대겠어? 저도 그게 이상해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곳이라면. 동팔 오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동팔 씨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나? 결국 그 동팔 오빠 형이라는 사람이 사기친 돈으로 동팔 오빠 전세금 낸 거잖아요. 무부장은 그런 돈인지 몰랐다니까. 뭐 법적인 책임까지 없다 그래도 그 돈 도로 물러주긴 해야 될 텐데. 한두 푼도 아니고 걱정이 많겠다. 아, 동팔 오빠 왜 그런 사람을 형으로 뒀지? 유유상종 끼리끼리란 말도 있던데 혹시 동팔 오빠